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자, 이 여름철 무더위가 더워서 사람이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정말 여름만 되면은 사람을 짜증나서 미치게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벌레들과 모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보다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분필처럼 생긴 막대기? 그걸 갖다가 그어 놓으면은 벌레들이 그 선을 넘지를 못해. 그리고 무슨 컵 같은 거에다가 모기장을 씌워놓고 분필로 모기장 위에 샥샥샥 그었더니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초파리들이 글쎄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막 모기장에 벌레가 붙어있는 것들도 얘만 그어 놓으면은 모기장이 접근을 안 한대.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데 날파리들 많이 꼬이잖아요. 근데 음식물 쓰레기에다가 요거를 막 싹싹싹 갈아가지고 뿌려두면은 벌레가 또 꼬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효과가 강력한지 궁금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JJ의 리얼리 뷰. 벌레의 접근을 차단하고 죽여주고 별개를 쳐준다는 마법 같은 해충 퇴치제. 심기패 리뷰입니다. JJ TV. 자 일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뭐 일반적인 모기향이나 뭐 모기 퇴치 스프레이 같은 거에 비하면은 조금 가격이 있나 싶은 정도의 가격. 9,900원입니다. 자 일단 언박싱. 사실 뭐 별건 없을 거예요. 여기 사용설명서가 한 장짜리로 들어가 있고요. 두 개의 막대기, 분필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사이즈는 상당히 작아요. 뭐 엄지손가락 정도? 이런 식으로 신기패겠죠? 그래서 뭐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요. 신기하게 벌레들을 패버린다. 신기패. 아님 말고.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방충망이라던가 아니면 현관문 주변이라던가 분필처럼 쓱쓱 그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얘를 뭐 사포나 가위 같은 걸로 갈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갈은 거를 물에다가 타가지고 스프레이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사용법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제품인데, JJ의 리얼 리뷰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광고처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테스트를 해볼 거는 위에다가 모기장을 덮고 신기패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하려면은 초파리들을 모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음식물을 안에다가 집어넣고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벌레를 한번 모아... 벌레가 아니고 강아지가 오셨네요? 이제 큰 조각들을 안에다가 둘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여기다가 두고, 이게 저희 집의 주방 쪽에 큰 창문인데 여기에 이제 밤만 되면은 각종 벌레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거의 뭐 각종 벌레들의 커뮤니티다. 그러니까 여기다 두고선 밤까지 기다리면은 초파리들이 통 안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A few moments later. 야, 날파리가 그렇게 많이 꼬이던 게 오늘따라 날파리들이 꽤나 있는데 저게 아직 음식이 안 상해서 그런지 지금 저기 이렇게 전등 주위에만 붙어있네. 일단은요 이거 내일까지 한번 둬보고 날파리 안 꼬이면은 손으로 잡아서라도 한번 해보자고. 어림없는 소리. 야, 이거 아직도 안 됐어. 손으로 잡아서라도 한번 해보자고. 오, 죽으면 안 돼. 아, 아씨. 많이 했어. 안 움직여. 야, 이거 효과 좋은데? 아이, 진작에 알았으면. 뭐야? 정말 추가. 어? 야, 이거 왜 없냐? 아, 얘 잡아먹고 있어. 아이, 잡아먹고 있어. 내가 잡은 벌레들. 아, 이 새끼. 야. 안녕히 계세요. 한참 지난 후. 이 정도면 됐다. 테스트하러 갑시다. 아, 벌레 잡기 이렇게 힘든 줄 처음 알았네. 자, 이렇게 제가 저희 집 창문에 붙어있는 뭐 벌레들 종류별로 정말 많이 잡아왔습니다. 이쪽에 있는 녀석들이 그나마 좀 벽에 달라붙어 있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얗게 신기패가 지금 그어진 게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한번 다 칠해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쪽에 보시면은 막 하얗게 가루가 돼가지고 막 떨어진 것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광고에서는 시간이 10분 정도 흘렀을 때 활발했던 그런 벌레들이 다 밑으로 거의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광고처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현 시각 1시 5분입니다.
아, 보니까 나방들이나 벌레들이 흰색 가루를 집어 먹기도 하고 막 이러네요. 지금 확실히 이렇게 배를 까디집고 죽어있는 벌레들이 아까보다 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벌레가 지금 한두 마리 있긴 해요. 자, 1시 15분입니다. 뭐 지금 상태를 보면은요, 지금 뭐 이렇게 큰 애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거의 배 까디집고 지금 죽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벌레들도 살짝 좀 비틀비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실히 벽면에 지금 달라붙어 있는 애들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요거를 살펴봤는데 이 밑에 하얀 가루들이 떨어지거나 이 위에도 하얀 가루가 묻으면은 벌레들이 그거를 집어서 먹어요. 그러고선 먹고선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이 근처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벌레들이 오긴 오는데 그 신기패 그거를 집어먹고선 약을 먹고 죽는 거죠. 그래서 물론 벌레들의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이거는 광고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광고 인정. 자,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기다가도 신기패를 한번 뿌려가지고 그 신기패 가루를 집어먹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도 벌레들이 꽤나 달라붙어 있긴 하거든요. 자, 여기다가도 신기패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레들이 하얀 가루 쪽으로 오히려 가서 자, 이것도 지금 칠한 지 10분 정도가 됐는데 물론 바르는 과정 속에서도 벌레들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위에 그렇게 벌레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등치 큰 애 저거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있어요. 밑쪽을 보시면은 지금 죽어서 나뒹구는 벌레들 그리고 지금 괴로워하는 지금 벌레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옆쪽은 지금 벌레들이 거의 다 그냥 죽었어요. 움직임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신기패를 그어놨을 때 신기패 쪽으로 벌레들이 접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루 이런 것들을 벌레들이 뭔가 어디 몸에 묻히거나 먹거나 그래가지고 벌레들이 죽게 되는 형태의 살충제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광고처럼은 됩니다. 그리고 10분 내지 20분 정도 흘렀을 때 다 이렇게 깨꼬닥 죽어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꽤나 강력한 살충제인 것도 같고요. 근데 여기서 알아봐야 될 거는 이 신기패를 실제로 사용했을 때 과연 어떨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많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벌레들이. 요런 벌레들. 안녕. 안녕하세요. 사용법 보니까 되게 우물정자 모양으로 막 그어 놓더라고요. 여기는 창이 크니까 조금 창살을 많이 해서 한번 그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어주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그어주고 또 창문 끝에 테두리에다가 또 이렇게 탁탁 그어주더라고 하더라고요. 자, 광고대로라면은 지금 신기패를 이렇게 발라놓은 모기장 쪽에는 벌레들이 달라붙지 않아야겠죠? 지금은 이게 칠하느라 모기장이 움직여서 벌레들이 다 달아난 상태여서 여기서 더 이상 붙지 않을지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저쪽에 또 창문이 하나 더 있으니까 가봅시다. 이야, 여기 뭐 나방 붙어있는 것부터 해서 여기 뭐 거미도 있고요. 모기 뭐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 곤충의 왕국입니다. 왕국. 지금 여기 방충망에 붙어있는 벌레들 위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근데 저 큰 창문이랑 요 창문 하나 이렇게 했더니 용량이 그렇게 많은 창문에다 긁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긁으면은 굉장히 빨리빨리 다네요. 이 가루들이 떨어지면서. 자, 그러면 현 시각 2시 44분. 자, 지금 시각은 3시 8분입니다. 아까 벌레가 그래도 꽤나 붙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벌레가 여기도 붙어 있고 저기도 나방이 붙어 있고 여기도 지금 방금 또 벌레가 와서 붙었고 이 신기패 분필처럼 일자로 칠해진 데 지금 벌레가 붙어 있고 쟤는 방금 닿더니 엄청 괴로워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좀? 그러니까 아예 안 달라붙지는 않아요.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적은 듯 싶나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쪽 창문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면은 하나 둘 지금 두 마리가 붙어 있고 여기도 한 마리가 더 있고 그러니까 이쪽도 아예 안 달라붙진 않았어요. 근데 또 벌레가 좀 더 잘 달라붙으라고 빛을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해놨는데도 두세 마리만 붙어 있는 걸 봐서는 결론을 내리기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내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왜냐면 신기패를 이렇게 칠해놓으면 3개월이 지속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창문에 신기패를 발라놓으면은 벌레가 아예 안 달라붙느냐
까꿍. 안녕. 왜 여기 무슨 박쥐가 달라붙어 있어? 안 발라놓은 쪽하고 차이가 크게 있느냐? 여기도 나방 몇 마리랑 여기 뭐 조그만 벌레 있고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저쪽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옆에 창문. 자, 옆에 창문은 여기에는 벌레가 진짜로 많이 없긴 한데 아예 없진 않아요. 이렇게 한 마리 붙어 있고 그 저 위쪽에 붙어 있고요. 반면에 옆쪽에는 조금 더 많이 붙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저 위쪽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신기패를 발라 놓는다 그래서 벌레들이 아예 신기패가 발려 있는 쪽으로 그 근처로도 오지 않는다, 이거는 솔직히 완벽하게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신기패가 발라져 있다면 그게 살충제이기 때문에 벌레들이 글로 와서 그 약을 집어먹고 죽기 때문에 덜 달라붙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벌레가 못 다가오게 하는 그런 분필이 아니고 살충 능력이 꽤나 강한 그런 살충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해봤듯이 벌레를 죽이는 능력은 꽤나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품이 이렇게 포장에도 쓰여 있듯이 무향무미예요. 그러니까 맛도 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사용시 주의사항 이렇게 있어가지고 피부나 눈에 문지르지 말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나 뭔가 반려동물 밥그릇 근처에다가 이렇게 그어 놓는다거나 뭔가 사람의 손이 자주 닿아서 그 약을 손으로 만질만한 곳에다가 약을 발라놓는다거나 하는 거는 피하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거는 살충 능력은 짱짱했다. 자, 그러면 오늘 JJ의 리얼 리뷰는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겠습니다.